유튜브 층도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떠올게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옷방은 사랑이요 베리롤 가격 9,900원이에요. 사랑이요 베리롤 하여튼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하나에 9,900원이에요. 로우케이 빨개 로우케이 같아요. 엄청 부드럽다. 와, 또 맛있다, 역시. 맛있어요. 와, 생크림 진짜 많네요. 생크림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주디안의 편집 잘못됐어요. 아, 말해야 되는데. 딸기 시럽. 포크 커요. 이마트에서 바로요. 볼게요. 다 먹었습니다. 아. 아. 아, 나 진짜 먹기 귀찮은 것 같아. 좋은 맛은 뭔지 안 좋은 맛은 모르겠는데. 참. 어릴 때 할머니가 진짜 잘 먹는다 그랬는데. 여러분들 벚꽃 있잖아요. 어제 밤에 갔거든요. 저는 친구들이랑 갔는데 아주 쓰레기가 난장판이던데. 그런 거 볼 때마다 쓰레기가 아직은 진짜 잘 되는 데는 있고. 쓰레기가 많더라고요, 길거리나. 꽃이 이쁘지만 밑은 더러웠어요. 별로 안 좋더라고요, 볼 때마다. 뭔가 위에만 이뻐도 밑에는 더러우면 좀 그림이 떨어질 것 같아요. 쓰레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멋대로 버려보면 답 없어요. 그것도 쓰레기통이 앞에 있어도 거의 다 버려버리면 보기 안 좋잖아요, 여러분들.
좋은 세상이야. 만난 것도 묻고 돈 벌고. 돈이 왜 들어갑니까, 도대체? 네? 옛날에는 돈 잘 번다 이거 없었는데, 언제부터 이게 돈 잘 번다 이게 나왔지? 응? 그래요. 돈 많이 벌면 좋죠. 이게 맛있는 것도 먹고. 근데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, 여러분들. 아, 내가 뭐 돈 잘 번다 이것도 아니고. 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. 아버지한테 돈 이야기 절대 안 해요. 나는 어릴 때부터 돈으로, 솔직히 커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봤어요. 돈으로 싸우는 걸. 항상 돈으로 진짜 많이 당하기도 하고 많이 진짜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요. 뭔가 못 싸우는 사람한테는 그런 게 너무 싫더라고요. 이게 뭐 때문이냐면,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큰아버지로서 살짝 돈이 없다는 식으로 친척들이 좀 보기 안 좋았어요. 그런 게 어쩌면 차도 없다 보니까 그 같은 간주끼리 차도 안 태워줬어요. 나 그래가지고 막 돈으로 싸운 것도 너무 싫었고, 그냥 전 제 친구들 앞에서도 막 내가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, 항상 사람은 돈이 있다고 해도 겸손하는 게 맞아요. 여러분들,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까보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막 같은 숟가락이라 하죠, 여러분들. 그런 게 나는 그게 맞다 생각이야. 아무리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는 잘해준 것도 맞고, 그런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어릴 때 돈으로 너무 안 좋아요, 진짜. 돈이 제일 별로 안 좋아요. 염두 해야 돼요. 오늘 하루 가야 되나? 돈 이야기 진짜 안 좋아요. 야구장 가서 쉬고 해보라고요? 없는 사람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. 그 없는 사람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제가 그랬잖아요, 여러분들. 저는 진짜 밑바닥부터 와가지고 올라갔다고. 근데 그런 게 막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, 진짜. 그런 사람들이 더 올라가요.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돼, 뭐든지. 이거 한 개 남길게요, 여러분들. 여동생이한테 줄게요. 느끼해서 못 먹겠어요. 진짜 솔직히 많이 느끼하거든요. 생크림 때문에.
너무 잘 먹었습니다. 녹화 끝.